오늘 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 오늘 제목은 미투운동 사각지대 교회. 미투운동 사각지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현 세상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교회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다 쫓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가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미투 운동이란 미투 그래가지고 난리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약자들이 당하고 고발을 해도 그동안 빚을 못 받았어요. 인간의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약자들을 이용해 먹고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회는. 그건 뭐 약한 세상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 파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것이 뭐냐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터뜨린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고발한 것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영화계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자가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자예요. 하비 와인스틴을 고발한 그 유명한 여배우들이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뭐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다고 사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와인스틴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함으로써 이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쫓겨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워 있는 자들이 일었으니까 파워 있는 자들이 들고 일었으니까 파워 있는 자들을 고발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악이 넘치니까 결국에 이런 일들이 그냥 무수히 쏟아져 버립니다. 모멘텀을 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도 권력 잡은 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고 사표 내고 한국에서는
유명한 검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검사가, 여검사가. 자, 그 여검사의 고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약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장애 당했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는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하는 것이. 왜?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도 케이스들도 많겠지만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명세 때문에 얘기를 못한 것을 몇십 년 참고 있었던 것을 몇 년 참고 있었던 것을 터뜨린 거예요. 물론 그걸 터뜨리는 여배우들은 창피와 수모와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했던 것이. 한국에서도 여검사가 그걸 시작했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보면은 이 신문에 난 것들을 보면 뭐 국회의원들, 뭐 충남 지사 안희정 열흘 만에 오늘 재소환. 그 안 전 지사 측. 네.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하는데 왜 그러냐. 네, 그런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경찰 주말 이틀 이윤택 불러 조사 뭐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안 전 지사는 충남도에서 자신의 정무비서를 맡았던 김지은 씨와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론 컨서베티브한 사람들도 걸리지만 대부분이 누구예요? 리버럴들이 걸려요. 리버럴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연예계에서부터 모든 게 리버럴이 뭐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게 리버럴이야. 지 멋대로. 자기의 육신의 쾌락대로 사는 게 리버럴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원리, 원칙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이 리버럴이야. 그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민주당. 이름은 좋지, 민주당. 그게 리버럴이야.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 미국에서 민주당. 걔네들이 리버럴이라고. 네? 자기네들은 진보주의라고 그래. 진보. 네? 진보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원숭이까지 가는 거야? 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왜 보수예요? 그 룰을 지킨다 이거지. 인간의 그 세워놓은 룰들을 지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버럴들이 이런 데 연루되는 게 많다고. 지 멋대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리버럴, 한국의 그 리버럴 정치인 아니? 이 자가?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이다. 안 전 지사의 높은 지위 때문에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상 위력으로 강제 폭행 추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르다. 근무 환경 등 재반 상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그 다음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이 사람은 되게 뻔뻔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네. 자기가 뭐 한 것도 있고 뭐 안 한 것도 있고 뭐 아주 검사 맞고 나서 아주 아주 수치스러운 걸 몰라. 이 씨는 18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성폭행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씨의 성폭행 의혹은 미투 운동을 통해 처음 폭로됐다. 수십 년간 여성 연극인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등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고소했다.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교수 B 씨가 지난 17일 서울 금호동 자택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 다음에 여교수들 미투 공개 지지 선언. 미투는 우리 사회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금 아주 신문지상에 미디어에 떠들고 있죠. 이 이윤택이라는 사람은 그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부장판사에게 이전 감독의 성폭력이 연기 지도와 발성 연습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얘네들 웃기는 애들이에요. 이에 대해 판사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나는 귀싸대기 한대 때렸어. 아니 죄를 졌으면 샷더 마우스 해야지. 무슨 연기 연습이고 발성 연습이야. 아주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뻔뻔해. 조민기 씨 연예인은 자살을 했다. 자살했죠, 이 사람. 뭐 하여간 지금 난리야. 미투 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 신문에 난 건데.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한번 했을 거야. 거기 빌 하이벨스 목사가 걸려들었어. 미투 운동에. 이 교회는 미국 내 10대 대형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한국 교계에도 롤 모델로 자주 소개되었다. 교회 측은 이미 4년 전 하이벨스 목사에 대한 각종 성추행 의혹 제보를 접하고 비밀리에 내부 조사를 했었다며 당시 교회 측은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를 펼쳐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때 조사 과정에서 일부 리더들은 결과에 확신이 없었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퇴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벨스 목사는 4년 전 조사를 받았던 게 맞다며 하지만 이는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교회 찬양 담당 사역자 본다 다이에르 여성 목사 낸시 비치 등 당시 피해 여성들은 하이벨스 목사가 자신들에게 원하지 않는 키스, 성적 발언, 호텔 방으로 불러 껴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지금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는 성경의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그 종교적인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한 거예요. 즉 지금 마지막 때 사회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미투 운동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교회예요. 교회. 지금 여러 연예계니 뭐 검사니 뭐 극단이니 뭐 정치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 미국에서 지금 어제 신문에 나온 큰 목사 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다 그걸 막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만약 한국 교회가 미투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면 이 거짓 목사들은 다 없어질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거짓 목사들이 이 성경의 지금 본문의 마지막 때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데 그 자들의 특성이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제도를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들이 우리가 바른 성경을 주고 바른 교를 줘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항상 배우나 이상한 것만 배우지. 진리의 지식은 결코 이를 수 없고 진리로 돌아오지 않고 나쁜 짓들만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래요?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빛을 비치니까 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명도 조윤기 목사에 대해서 찍소리 못했어. 내가 여기에 신문에다 조윤기 목사 할 때 조윤기 목사 거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 한국일보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 목사님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조윤기 목사는 안 된대. 그 전에 마귀의 종 교황 막 이러면 됐거든. 그랬더니 그런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마귀의 종 조윤기 이러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미디어에서 보호를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을 우리가 터뜨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쫙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장로가 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빛이 비춰줘야 돼. 조용기가 어떤 자라는 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돼. 터뜨려야 돼. 그럼 미투, 미투, 미투 하고 다 나오는 거야. 그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 누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 빛이 가진 사람들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매 세대마다 주시는 거야. 매 시대마다. 마지막 시대에 닥터 라크만을 통해서 빛의 사자들을 키워내신 거라고. 그 빛의 사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그 빛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것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먹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와인스타인 해먹은 것처럼. 근데 교회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뭐야? 블라인드 스팟이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꼭 옆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선을 바꾸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부닥치잖아. 왜? 안 보였으니까. 그 사각지대. 그래서 내가 제목을 미투운동 사각지대 교회라고 했어. 사각지대야. 지금 검사도 고발하고 연예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동안 수많은 소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아직도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특히 조용해. 그리고 누가 간헐적으로 얘기를 해도 다 막고 있는 거야. 다 막어. 오히려 그걸 고발한 자들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마귀가 돼버린 거야. 마귀 목사를 고발한 사람이 마귀가 되고 마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 교회를 밝혀야 돼. 그 사각지대를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난다고. 교통사고 나는 많은 원인이 그 사각지대를 못 봐서 교통사고 나요. 이 교회를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은 성범죄 제일 많이 하는 직종 1위가 누군지 알아요? 에? 성직자야? 목사? 목사 신부. 근데 미투운동은 연예계에서만 나와. 왜? 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만 나와.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지금 5년간 한국 내 그 성범죄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거야. 10월 29일 2013년 중앙일보야. 여기에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성직자 성범죄는 타직종 성범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내 직종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성직자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11건, 예술인 162건, 교수 96건, 언론인 47건, 변호사 14건. 물론 이게 다 드러나지는 않은 거겠지만 하여간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조용하냐 이거예요. 미투운동이 왜. 교회에서 미투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자들이 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자들이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드러낸다 그랬는데.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가 나가서 사람들을 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그 거짓 목사 마귀 종들이 없어지는 거야. 깜빵에 가는 거야. 미투운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짓 교회가 조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각지대를 봐야 돼. 여기에 한인 교회도 얼바인 한인 신부 여직원 성추행 이렇게 나왔어요. 어바인.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걸로 어바인 사랑의 교회에서 그 목사가 누가 그건 뭐 사실 뭐 성추행이 아니에요.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한 거니까 그건 뭐라 그럴 수 없지만 하여간에 그건 미투운동도 자격이 없어. 아, 이상한 그런 것들을 놔두고 엉뚱한 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세상에서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식들이 살아나가는 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것은 뭐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들로 인해서 드러났다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일어나니까 한 명이 일어나니까 또 두 명이 일어나고 세 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그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하니까 결국에는 사고들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21년 동안, 20년 동안 그거를 만약에 경청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속지 않지. 그 마귀 종들한테. 그래서 사각지대 교회에서 사고 원인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라고요. 사각지대. 왜 여러분 사고나? 부주의라고 부주의. 설마 내가 오늘 차 타고 나갈 때 사고가 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차를 타면 사고 안 나. 근데 누구나가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냥 익숙한 곳을 또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부주의해가지고 그냥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백밀러, 사이드밀러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조절하지도 않고 의례 그냥 타고 운전할 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텍스트 하면서 그러니 뭐 블라인드스팟이 보이나 그게? 그러니까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운전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30년을 운전했는데. 뭐 이러면서 가다가 그냥 그 블라인드스팟에 그냥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사고 나는 거야. 안심하고 운전. 똑같이 교회 목사라니까 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안심하는 거야. 교회에서 있으니까. 교회라고 안심하는 거야. 괜찮겠지 하다가 당하는 거야.
여기에 리스트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보면은 17년 동안 키운 아들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 CBS가 입수한 유전자 시험 성적서 조 목사와 김 집사의 아들이 친생자 관계가 설립됐다고 나왔다. 인천 XX교회에 다니던 남편 김 집사는 최근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내 아들과 담임 목사 유전자가 99.99% 일치하다니. 김 집사는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가 이게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저분한 거 다 읽을 수도 없고 설교하는데 요점만. 김 집사는 아내가 결혼한 뒤에도 기도를 핑계로 교회에 가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김 집사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뭐예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 기도가 문제야. 알아? 그게 블라인 스팟이야. 자, 그 블라인 스팟을 알았다면 남편이 가만뒀겠어? 새벽 기도 간다, 철야 기도 간다, 그럼 막았겠지? 그럼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그렇게 된 것이에요. 20년 동안 교회에 충성했는데 목사에게 속았다는 생각뿐. 억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래봐야 뭐해? 자, 교회라고 안심하고 부주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누구나가 다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은 사실 사고 별로 안 나. 그저 그렇게 마음 먹고 운전하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운전 안 해. 사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가 문제예요. 교회라는 생각에 안심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야.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17년 뒤에 보니까 지 아들이 목사랑 똑같아. 그 블라인 스팟은 못 본다. 두 번째, 운전 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더 넓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가깝지 않은 쪽. 마찬가지야. 아니 왜 쓸데없이 응? 이거 보면 2011년 4월 아프리카 남수단 오지로 선교봉사를 떠났던 천주교 신자 김민경 씨는 2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신부님이 세 분 계셨고 아니 늑대가 세 분 계셨고 이렇게 써야지. 저 말고 간호봉사자가 뒤에 한 명 더 와서 다섯 명이 있는 공동체였는데요. 제일 오래 계셨고 제일 나이가 많은 선배 사제에게서 성추행이 여러 번 있었고 식당에서 나오러 가면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강간을 시도하셨죠. 이게 두 번째 블라인 스팟은 뭐예요? 왜 단기 선교를 가? 한국 사람들 툭하면 단기 선교야. 선교가 뭐 장난하는 거 플레이하러 다니는 거. 선교는 거기 가서 자기 뼈를 심는 게 선교지. 도착인들 가서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 셋업하는 게 선교지. 무슨 선교 봉사를 왜 따라가? 새 늑대랑.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거로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어. 두 번째 경우에 두 번째 사각지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선교를 따라간다는 거. 그것도 단기 선교를 따라가고 무슨 뭐 기도원을 따라가고 뭐 어딜 따라 이런 것들. 결국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각지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익숙한 곳에 오면 더 마음에 안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을 지나갈 때는 사각지대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은 이상하게 그 아부를 잘해요. 유난히 잘해주고 그렇죠? 그거 이상하대. 나는 그렇게 할래도 안 되는데. 아주 잘해 걔네들은. 그게 아주 특기야. 아. 그 지금 여기에 오경성 목사 여신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 증언한 거 있어요. 저는 1989년 제 여동생을 통해 예림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대문에서 의뢰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목사는 지나치게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개인상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 목사는 우리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나는 영적 의사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며 병원에 가면 꺼리낌 없이 벗고 진찰을 받듯이 숨김 없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했으며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오 목사는 교회에서 철야를 강조했으며 여기 또 나와 철야. 급기야 저는 집을 나와 지하 선교관에서 지방 출신 여자 청년들과 몇몇 신도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 목사는 저를 재정위원을 시키는 등 총애를 하였으며 다른 교인들이 질투를 할 정도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웃은 게 이 정도로 어리석어 이 사람도. 어떨떨결에 당하여 정신이 없는 중에도 목사가 매일 은혜 갚으라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 갚는 일인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미쳐. 세 번째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 목사가 유난히 친숙하게 유난히 아부다 이빨은 소리 할 때 그게 사각지대야. 그 사각지대를 알면 안 당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있는데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사각지대가 더 많아요. 넓어. 그래서 대형차 옆에 가면 여러분 가는 거야 그냥. 대형차가. 즉 큰 교회 목사, 저명한 목사라고 안심할 때 사고가 나는 거야.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2003년 기독교 신자들이 뽑은 10대 뉴스 중에 불륜에 관한 것이 여섯 항목이나 된다. 여기 2003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쉬쉬쉬쉬 해가지고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건 내가 그랬어.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문제야.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야. 미디어에서 막고 누가 막고. 여기서 김홍도. 곽선희. 이봉렬, 서원태, 조용기, 장효희 목사가 불륜 주걸로 불려지는 그 주인공이다.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 넓어서 그래. 큰 차가 블라인드 스팟이 많아. 큰 차랑 부닥치면 더 많이 사고나. 이 큰 교회 목사들이 이게 문제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김홍도 목사가 횡령을 하고 뭐 맥시벅을 횡령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배모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곽선희 목사가 5명의 여신도와 불륜 관계 뭐 이봉렬 목사 전도사 불륜 처지로 그녀의 남편의 5억을 합의금으로 건네고
김동성 목사 새목동교회 서건태 목사 뉴욕의 이영희 목사 뉴욕 장로교회 그 사람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뉴욕에서 내가 뉴욕에 그쪽에서 동부에 살았을 때 조영기 목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오페라 가수 정모 씨와 뜨거운 관계를 지속했다. 생각해봐요. 그 블라인 스팟을 알았으면, 예? 근데 문제는 그 재직자들도 마찬가지 장로들이 따라다니고 그 봉회할 때 파리에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파리 나비 여인을 만났는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응? 그거를 감출라 그러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사고 원인을 알면은 문제가 없어. 그 주의하려면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주의하려면 뭘 해야 돼? 우선 자기가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거울들 조종하고 조심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 덜 사고는 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제가 특히 한국교회 김경환 목사에 의하면 거의 다 거짓 목사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알면 사고가 좀 덜 일어날 거라고. 근데 안 믿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사탄의 종들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을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사탄의 종들이 그거를 우리가 20년 동안 외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들이 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주의를 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으면 그 사람들이 덜 당하지. 아 이게 교회 십자가만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그 김경환 목사가 그 목사 응? 거짓 목사들이 많으니까 성경하고 비교해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 그랬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두 번째. 자신이 다른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걸 확인해. 자기 사각지대만 살피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가. 디펜스 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 저 차가 언제 나를 못 보고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거짓 목사들이 있는 걸 알고 그걸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도 처세를 잘해야 된다고. 응? 그랬을 때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다 막힌 거야. 이 목사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이 미투 운동으로 다 나와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 한국교회가 깨끗이 청산이 돼.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사하는 치들을 그냥 확 뒤집어 엎듯이 그렇게 해버려야 돼. 이 미투 운동으로 다 나와야 돼.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조용해. 교회만 조용하다고. 네? 지금 그
조사 결과로는 교회가 1등인데 나쁜 건 1등 잘해. 이게 사탄의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회보다. 사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세상 이긴 거 딱 하나 있네. 성범죄. 장하다. 장해. 그게 사탄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래. 사탄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창피하지도 않나? 그 자들이. 세 번째 주의사항. 여러분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타야 돼.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거울만 보지 말고 거울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고개를 들려 보고 조심을 하고 옆에 누가 따라왔나 선을 옮길 때 여러분이 옆에 있나 확실히 목을 돌려가지고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사고 안 난다. 적극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운전해야 돼. 거울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어야 돼. 적극성으로, 적극적으로 어느 목사가 거짓 목사인가, 어느 교회가 거짓 교회인가 그런 교회는 가지를 않아야 돼. 근데 요렇게 그런 교회 잘 가더라고. 근데 요렇게 그런 교회만 골라서 가.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도 그런 교회가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블라인 스팟을 봐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블라인 스팟을 피해. 그냥 지금 그게 문제예요. 한국교회. 내가 봤을 때는. 왜 서베이는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미투 운동이 제일 많이 안 일어나 지금. 그게 문제라고. 이 사각지대가 돼버렸어. 교회를 정결케 하려면 이 교회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악을 증오하고 악을 밝혀야 돼. 사람들이 이 미신에 걸려가지고 이 미신이에요. 한국교회는 미신에 걸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이랬으면 이게 은혜 받는 건가 그렇게 미쳐버린다고. 아 성폭행 당하는 게 은혜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저주 받는다고 또 겁을 준다고 강대상에서. 뭐 목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면 뭐 저주 받는다 또 이러니까 또 거기서 저주받을까 봐 내가 얘기 못했어요. 미투운동에 참여 못했어요. 이러고 있다고. 하여간에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죽이고 있는 거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시킨 거야. 그 가정 아까 어떻게 됐겠어? 17년 만에 보니까 이상하게 목사랑 비슷하네. 코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돼. 그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그거.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깨졌어요 그거.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걸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다 자기만 쫓아내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목사에 대해서 성폭에 대해서 제 직도한테 얘기했더니 얘들 나가라 이거. 이래서 미투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빛이 어두운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막아버린 거야 이 어두운 것들이. 내가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깨끗게 되려면 간단해.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리가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 소수만 받아들여.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돼. 거짓 목사를 다 싹 그냥 청소해버려야 돼. 내가 봤을 때 살아남는 목사들 별로 없을 것 같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이 사각지대인 교회를 완전히 청소해버려야 돼. 목사들 다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 옛날에 서대문 구치소가 있었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글로 다 보내버려. 그러면 자연히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아. 내 머리 참 좋죠. 네? 내가 그걸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이걸 선교하기로 내가 작정을 한 거야. 뭐 간단하네. 뭐 내가 2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미투 운동하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설교 듣는 사람들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미투 운동을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로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해더라도 교회 이름, 뭐 목사들 근데도 까딱 없어. 이건 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김기동 목사도 걸려들었어.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그 다음에 신창교회. 신창교회가 주례를 부탁했던 여신도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했다.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완전히 강두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가가지고 제발 음식점에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음식점에서 목사님 여기에요 이러지 말라고. 난 얼굴이 시뻘개져. 그 음식점에서 다 쳐다봐 목사라 그러면. 이 신창교회 목사인 줄 알고. 아니 주례를 부탁해라 여성도가 갔는데 성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해? 너 돈 많겠다. 결혼하려면 돈 다 내. 이랬나 보지? 하여간 이런 것들이 세상 말종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대상에 있으니까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역이 안 나가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자들로 인해 가지고 뭐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제일 작은 교회까지 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에 진짜 똥칠하네, 똥칠하네.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야 돼 이런다고. 나는 오히려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 봐. 왜? 그래야지 이 거짓 목사들이 다 드러나고 이 어두운 것들이 다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거듭난 목사들만 나와서 사역을 해야지 한국 민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야. 그 외에는 없어. 이건 뜯어 고칠래도 또 고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완전히 싹 걷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목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소수지만. 이 거대한 이 교회 그 파워풀한 목사들이 싹 사라져야지 거기에서 작은 교회 소수의 진리를 찾는 목사들,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 목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 거대한 교회와 목사들에 의해서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 그 더러운 자들, 사각지대인 교회를 그 미투 운동으로 싹쓸이 해버려야 돼.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한국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교회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매일 미신적인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뭐 찬양예배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지옥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을 거라 계속. 저는 그래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더러워서 강대상에서. 그 어두운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거짓 목사들만 사라지면 한국교회가 살 수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우선 사라져야 돼. 얼루? 서대문 교도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안이하게 에이 그거는 그냥 그 거짓 목사 그냥 그거는 거짓 교회 아이 그냥 이러지 말라고. 그 마음을 통탄을 해야 돼. 한국 민족들이 다 거짓 목사에 속아 지옥 가고 있다는 거지. 복음 하나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 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뭐 하면 하늘나라 갈 착각하게 만들고 그 목사들이 다 사라져야 돼. 미투 운동으로.